할 얘기가 뭐야? 나 마음 정했어.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마음을 정해?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그래. 훈이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. 누구 마음? 한강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? 한강 씨 때문만은 아니야. 나 너랑 살면서 네가 훈이 포기하지 않고 나와준 거 늘 고마웠어. 넌 훈이가 배우로서 신경 쓰이는 존재였지 몰라도 나한텐 너랑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였어.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네가 원하니까 배우 오하라 남편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포장된 모습들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어. 그런데 이젠 못하시겠다. 그래. 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 더는 하면 안 될 것 같아. 널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. 날 위해서? 그럼 날 위해서 껍데기 남편이라도 좋으니까 오하라 옆에 있으라고. 왜 그렇게까지 날 붙잡아 두려는 건데? 당신 내 거니까.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당신을 가졌는데. 사랑하니까 그렇지. 사랑하는데 어떻게 놓아줘. 당신 나랑 결혼해서 얻은 거 많잖아. 제왕그룹 사위 돼서 뭐 손해본 거 있어? 결혼 서로 윈윈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. 난 당신한테 그런 도움 준 것 같은데 당신은 날 위해서 껍데기 남편도 못 해주겠다고? 나 당신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. 당신도 나한테 그런 사람 돼줘야지. 필요한 사람? 넌 뭐든 원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랑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. 너 사랑이 뭔지 몰라. 난 네가 필요해서 결혼했던 게 아니었어. 노력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거야. 훈이 엄마였으니까. 필요한 사람? 하라, 너 뭐든 원할 때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랑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. 필요한 사람. 하라, 너 사랑이 뭔지 몰라. 아, 어쩜 당신도 똑같은 말을 해? 그래서 꼭 이혼을 하시겠다. 느닷없이 얘기해서 당황했을 거 알아. 마음 정해지면 연락 줘. 당신 한강 진짜 조악이라도 하는 거야? 은조 닮았다는 이유로 그냥 흔들린 정도가 아니냐고.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. 나 절대로 이혼 안 해. 우리 훈이 그 여자한테 아빠 뺏기게 둘 순 없거든.